아까 목사님과 함께 그 온라인 교회 설교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방송해 보았습니다. 마이크가 이제 양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나눴는데요. 지금 그 여기 보여드리고 있는 이 화면에는 베니스에 있는 저희 패친, 뭐 저하고 그냥 얼마 안 됐습니다. 패친이 지금 베니스의 버스를 타고서 다니면서 보였던 이제 몇 가지 그 비어있는 베네치아의 장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백 년 동안 저 베니스에 배가 안 떴던 때가 없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전 지구는 어떻게 보면 새롭게 아마 단장되고 있기도 하는 이곳에 이제 고기가 보이기도 하고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저는 오늘 소위 온라인 교회, 온라인 수업, 온라인 교실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설명하면서 지금 찬송가 얘기를 한번 들려보았습니다. 여러분, 교실 수업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사실 그동안에 허락이 되지 않았던 학점 이수나 또 학위를 받는 데 있어서 온라인은 그동안 사실상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온라인으로 주일 예배를 만약에 우리가 가지 않아도 된다, 온라인으로 봐야 된다 하는 내용도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 속에서 사실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고 또 교회의 소위 그 안식일 의자가 저기 있어서 제가 저 빼겠습니다. 그 안식일에 그 교회를 간다 뭐 이렇게 좀 생각했지 않습니까? 저도 뭐 크리스천이다 보니까 안식일이다 뭐 이런 잘 모르지만 어찌됐든 일요일 날은 우리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목사님이 인정해주지 않는 시대였다고도 보였던 것 같습니다만은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온라인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면서 저는 오늘 이렇게 실제 지금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지금 제가 직접 이렇게 컨택되는 두 분의 목사님이 이것을 가지고 온라인 예배를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냥 목사님 방에서 설교를 하고 성도님들은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는 그 온라인 설교를 이렇게 저처럼 이제 방에서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하는 거죠. 모니터에 있는 거를. 여기는 지금 파워포인트가 이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에서 지금 저는 이제 아이스튜디오라는 조금 그 고성능 버전을 쓰고 있는데 이번에 이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쉽고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러니까 교회가 스마트 세상이 되고 이렇게 스마트 세상이 되는 거죠. 세상이 되고 목사님 방이나 혹은 이제 비어 있는 성전이 될수 있지만 지금은 이제 다시 또 거리두기 운동이 조금 더 완화돼서 모일 수 있지만은 어찌됐든 목사님 집무실에서 그냥 목사님이 이 성도님들을 보면서 지금 뭐 웹엑스 같은 경우는 400명이 무료 버전이 있고 또 줌 같은 게 100명 뭐 명수에 제한이 없는 그런 이제 만 명까지도 되게 웹엑스가 무료로 한다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통해서 이 가정이나 혹은 밖에 있는 성도님들이 보이는 방이 되는 거죠. 제가 지금 이제 제 방을 이렇게 잠깐 여기 화면에 보여드려 보면은 여기는 이제 말하자면, 뭐, 목사님 집무실을 생각한다면 이렇게, 앞에 모니터가 몇개 있는 거라고 보면 됩니다. 저는 지금, 이제 이런 제 방에서 이렇게 제가 여기 있는 것이죠. 돌려보면 뭐, 이렇게 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무실이 변경되면, 이제 집무실이라고 그럴까요? 이제 목사님이 있는 그냥 테이블에서 앞에 모니터 서너 개를 놓고 하시거나 벽에다가 이렇게 놓고, 그냥 혼자서 셀프로
제가 하듯이 그냥 이렇게 파워포인트 혹은 PDF를 켜놓고 성경 말씀이라는 걸 보면서 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도 우리 그 강신범 목사님, 그 청주에 있는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분님이신데 라이브를 하면서 기침이 나올 때 제일 당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이제 아마 이번 주에는 코로나를 주제로 설교를 하셨는데, 사실 아까 그 설명드린 것처럼 조금 더, 이제 실제 예배를 이번에 드렸다고 그래요. 드렸다고 그러시니까 저 화면을 큰 성당에, 이제 성전에 직접 스크린에 보이면서, 제가 뭐몇번 강의하면서 사용한 것처럼 목사님이 설교를 직접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미리 목사님 방에서 온라인을 하던 준비된 거를 화면에 보이면서 성도님들하고 같이 앉아서 보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그 M스튜디오 버전을 이번에 무상 버전 40분간 할수 있는 버전을 이번에 설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는 방송실 장비에 이걸 탑재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컴퓨터가 조금 좋으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탑재해서 직접 여러분들이 스마트 설교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제 목사님은 그냥 집무실이나 혹은 기존의 그 방송실에 있는 그 장비에 소프트웨어를 탑재하시면 다른 장비와 다른 것은 이것은 그냥 목사님의 제스처, 이 포인터에 의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 되는 것이 되고, 즉시 그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 보듯이 페이스북 방송이나 유튜브 방송으로 방송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신 분, 못 오시는 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 지금 여러분 페이스북 보듯이 보면 되고,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온라인 수업에서 마찬가지로 목사님 방에 성도님들이 얼굴을 보여주실 분들은 다 이렇게 보이시게 되고, 가정에서 같이 볼 때는 가정에 계신 가족들이 다 보이면서 이 성전이 면대면처럼 되는, 비대면이 아닌 대면 교실이 되면 새로운 교회의 스마트 처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실제 비어있는 그 성전에는 이렇게 그 앞에 직접 그 실시간 방송이 나가서 목사님이 집무실에서 해도 여기 보이고, 또 지교회에 다 이렇게 보일 수가 있게 돼서 앞으로 교회에 복잡한 방송 장비를 쓰는 방식도 있지만, 이제 직접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이 장비를 설치하게 되면 설교하시는 모습 그대로가 목사님의 제스처나 포인터에 의해서 자동으로 멋진 방송이 이렇게 나가게 될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제 가지 못한 사람도 온라인으로 헌금도 하고 온라인으로 그 설교를 들으면 된다는, 이제 어렵지만 우리의 코로나 사태 때에 예배를 대신하는 것이 온라인으로 됐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과거 예수님께서 너희가 셋이 모이기만 하면 함께 하신다는 말씀처럼 이렇게 온라인을 모인 곳에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공간이 될수 있다라고 우리는, 어느덧 모든 인류는 그것을 믿게 되고 그렇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나오는 그동안의 문제가 됐든 방송의 과정과 스위칭과 컨텐츠를 준비하는 게 어려웠던 것을 이제 2020년 스마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목사님들은 이제 혼자 언제든지 하시고 싶은 말씀을, 가족 순방도, 가정 순방도 이제 온라인으로 더 많은 곳에 더 많은 성도들과 대화를 나눈 공간이 되고, 또한 설교도 우리 강 목사님이 하시고 아까 한그 내용에는 이제 준비된 강의를 정확히 20분간 설교하실 내용을 준비해서 그거를 처음으로 큰 스크린에, 오늘은 여러분 보실 강의를 비디오로 보여드리고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겠다 말씀을 하시고, 그냥 성도들하고 같이 앉아서 대형 화면에 나오는 이 강의를, 여기 지금 보여드리는 이 강의 그대로를 보여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온라인 리얼타임뿐만 아니라 잘 정리된 비디오를 가지고 설교를 했을 때이 설교한 내용이 실제로는 여기 이제 보여드리는 것처럼 여기 실제 그 비디오를 보신 겁니다. 이렇게 그 설교를 하면서 대형 화면에 봤을 때 목사님의 그 얼굴이 뭐 몇백 크게 큰 스크린에 나오면서 정말 교회는 갑자기 조용하게 아멘 소리만 나오면서 몰입된 설교를 듣게 되는 것으로 변했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방금 전에 여기 다녀가시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디오 VR 교실에 VR 이 교회에 지금 저는 뭐 이렇게 이제 화면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 아이 스튜디오는 지금 이거 조금 더 고가고 아직은 프리 버전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렇게 교회의 성전을 마음대로 버추얼 공간에 만든 곳에 제가 그냥 방에 오게 되면 거기서 강의가 되고 그렇게 말씀 나누는 설교가 가게 되니까 결국은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는 것을 VR 교실에 와 설교를 하고 거기에 있는 교회에 있는 스크린처럼 이 스크린에는 다양한 장면들이 보이면서 강의가 만들어지게 되는 그러한 새로운 설교 강의 플랫폼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목사님이 어디 다니시거나 할 때, 가상 교실 안에 이건 증강 교실이죠. 크로마키가 없이 노트북 안에서도 원격지와 대화를 나누고 방송을 할수 있는 아이스튜디오 20 우리가 과거 이스튜디오라고 그랬던 새 버전이 출시돼서 그것도 역시 40분 무료 버전으로 이제 소통은 가상 공간, 증강 공간 안에서 하게 되는 그러한 버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에는 여기는 지금 사실은 이 교회에는 그 평택에 있는 오산에 있는 샘물교회 목사님이 지금 이제 우리 엠스튜디오를 가지고 매일 방송 올리시고 계신데 거기 화면이 큰 스크린을 저희 VRP라는 비디오 월로 만들었습니다. 두 개의 프로젝터로 나오고 이것은 이제 그 비디오를 제가 설교하시는 걸 찍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아까 그 백운규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보였다는 뜻으로 보여드린 것입니다. 이렇게 강의를 설교를 직접 하지 않아도 직접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 미리 정리된 걸 보여도 되는 그럴 때 성도님들이 아주 집중된 것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는 이 가상 교회 교실을 그 안에서 가상 칠판 내용으로 성가대도 보이고 또 거기에 설교 말씀도 하고 성경 말씀도 부리는 가상 칠판을 사용해서 그것을 목사님이 컸다, 장면이 컸다 하는 가상 카메라를 통해서 스마트하게 스마트폰으로 이 장면 전환이 되는 PD가 실제 사람이 아니라 저희 인공지능 PD에 의해서 움직이는 다림의 기술로 이제는 설교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몰입되고 더 집중될 수 있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은 그동안 칠판을 써서 교실에 왔던 수업을 칠판에 가지 않아도 가상 칠판으로 이렇게 유튜브에 있는 교실을 찍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에게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은 강의를 찍는 그러한 시스템이 되었을 때에 이것은 새로운 온라인 수업 강의 장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유튜브에서 봤던 교실을 찍어서 나오는 강의들은 교실에서 직접 이 장치로 강의를 하고 교회에서 직접 이 장치로 설교를 하시게 되면 특별한 PD들이 또 장비를 운영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도 물론 있으면 더 도움이 되겠지만 없어도 멋진 수업이 교회에서 교실에서 만들어지고 그 설교 내용은 그대로 원격지 지교회들로 방송이 되고 각 지교회에 있는 카메라는 다시 양방향 줌이나 웹엑스 같은 것을 통해서 옆에 화면에 목사님 설교 플러스 지교회들 장면이 보이는 그러한 새로운 스마트 처치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학교에도 무상 버전이 또 교회에도 무상 버전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카메라와 여러 소프트웨어 세팅하는 것은 저희 회사 파트너들이 여러분에게 직접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시대, 2000년 초속
2010년 스마트폰이 나오고 2020년 코로나의 어려움을 거치면서 우리는 4G, 5G 플랫폼을 통해서 학교와 교회가 온라인으로 되든 어려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 예배가 온라인으로 해도 되는 역사적인 새로운 변화가 있었던 것은 이제 2020년을 기점으로 학교도 온라인이 하나의 코스로 정규 툴로 학습 방식으로 채택되듯이 교회에서도 이런 것이 채택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짧게 프리 버전 이번에 만들어지는 이스튜디오 M스튜디오의 프리 버전이 40분간 무상으로 되는 것을 여러분 직접 쓰시고 거기에 작은 로고가 나오지만 다림의 노력에 여러분들이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시고서 40분간 멋진 여러분의 가상현실 세상을 여러분 컴퓨터에서 할 수 있고 교회가 온라인으로 학교가 온라인으로 인터랙티브 수업, 인터랙티브 예배에 상대방에 보이는 학생들이 보이는 성도들이 바로 옆에 모니터에 크게 나타나서 마치 옆에서 함께 보면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보면서 수업을 하는 온라인 시대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소식과 함께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